충남 홍성군에서 다문화 청소년들이 우리나라 농어촌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 마련됐습니다. 현장에서 노혜림 기자가 전합니다. 지난 21일과 22일 홍성군 일대에서 다문화 청소년 농어촌 특별활동 프로그램이 진행되었습니다. 프로그램은 고구마빵과 감자빵 만들기 및 베이커리 카페 탐방, 라틴 바구니 만들기 등의 활동이 진행되었습니다. 지역에서 난 나오는 어떤 농수산물을 활용해서 빵도 만들고 또 그런 빵들을 팔고 있는 이 지역에 이제 베이커리 카페를 가서 체험을 하고 그런 이제 활동들을 통해서 자기들이 만든 어떤 이런 베이커리 제품들이 또 실제적으로 이제 팔리는 그런 현장도 경험함으로써 멘토와 멘티가 둘 다 어떤 자기들의 재능이나 이런 것들도 발견할 수 있게 하는 그런 목적이 있습니다. 어제는 엄청 재밌었고 오늘도 재밌게 하려고요. 고구마빵 만든 거 너무 재밌었고 그 감자빵 만들어도 너무 재밌습니다. 청운대학교 디자인 싱킹센터와 시청업혁신원이 주관 주최하고 홍주제과기술학원과 주식회사 손양이 지원한 이번 프로그램은 청운대학교 재학생 멘토 10명과 자람지역 아동센터 소속 아동 20명이 참여했습니다. 본 프로그램은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진행되었으며 향후 프로그램 진행에도 안전에 만전을 기할 예정입니다. 복지TV 뉴스 노혜림입니다.